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체크하지 않으면은 수억 원을 손해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놈이 전화가 왔어요. 부산의 번화가에서 크게 술집을 하는 친구인데 월세가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오늘 월세 1,000만 원 넘어가는 분들은 꼭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제 계약 기간이 만기가 다가오면은 연장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임대인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서로가 까먹으면은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되거든요. 자동 연장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월세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사람들, 이거 지역마다 다른데 환산 보증금이라는 금액을 따져봐야 되는데 월세가 1,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은 꼭 계약 연장에 대한 내용을 임대인에게 확실히 전달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임대인한테 내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은 보통 알고 계신 상가는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다, 이 법칙이 깨져버리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6개월 뒤에 나가야 됩니다. 자, 월세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크기가 크겠죠. 그러면 시설비도 엄청 투자가 많이 됐겠죠. 근데 갑자기 임대인이 나가라 하면은 6개월 뒤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6개월 안에 그 권리금을 받고 뺄 수 있을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은 환산보증금,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에 월세가 1,000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1억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00만 원에 곱하기 100을 합니다. 10억이죠? 그러면은 10억 플러스 보증금 하면은 11억입니다. 11억이 환산보증금입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이 환산보증금이 9억이 넘어가면은 아까처럼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나 과밀억제권역은 환산보증금이 6억 9천, 그 외 광역시, 세종, 파주 등은 5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월세 1,000만 원 넘어가시는 분들만 체크하라는 거는 서울 기준이고요. 혹시 내가 지방이나 부산에 이런 곳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러시면은 월세가 300이든 500이든 내가 그 환산보증금의 기준에 넘어가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환산보증금 기준이 넘어간다면은 상인법의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꼭 계약이 만료가 되기 한 달에서 6개월 전입니다. 계약을 그대로 연장하겠다,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임대인에게 문자로든 내용 증명으로든 아니면 계약서를 다시 쓰시든 꼭 하셔야 갑자기 6개월 뒤에 나가라 그런 말을 안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환산 보증금이 초과가 되더라도 연장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2개월에서 6개월 안에 하게 되면 10년 동안 장사하는 건 상관이 없으니까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이걸로 돈을 정말 크게 잃으신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환산 보증금 기준이 얼마인지 보고요.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을 했을 때 환산 보증금 기준보다 초과한다, 그러면은 상인법 보호를 못 받습니다. 상인법 보호를 못 받게 되면 계약 만기가 됐을 때 그냥 서로 의사표현 없이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버리면 이런 사달이 날 수가 있으니까 꼭 연장이사를 말씀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버리면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6개월 뒤에 나가야 됩니다. 시설비 다 날릴 수가 있어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